안녕하세요. 더 히든 레벨스의 상그레아즈입니다. 오늘은 트럭 드라이버라는 게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게임은 트라이앵글 스튜디오스에서 개발하고 소데스코 퍼블리싱에서 퍼블리시했습니다. 가격은 한국 스토어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해외 스토어를 이용해야 되며 39.99달러입니다. 출시는 2019년 9월 19일에 되었고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글화 품질은 제가 플레이해본 정도에서는 조금 번역 단어 선택이 어색한 부분들이 있지만 게임 진행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영상 녹화를 위해서 초반 15분 정도를 진행해 봤는데 미션을 튜토리얼 미션하고 첫 번째 미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으로는 트럭 운전수 하면은 저희가 좀 약간 우락부락한 남성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게임에서는 여성이 먼저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 두 명, 남자 두 명 있는데 캐릭터 선택을 할 때 여자가 먼저 나오고 남자가 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약간 요즘 우먼 파워 뭐 그런 쪽 때문에 영향인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게임을 여자로 진행하든 남자로 진행하든 크게 차이는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1인칭 시점이라서 사실 운전수의 얼굴은 제가 진행한 부분까지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뭐 내려가지고 차를 내려서 뭐 다른 걸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게임 진행은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화기로 답장을 문자로 답장 오고 가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고 뭐 말 그대로 트럭 운전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션은 A지점에서 B지점까지 물건이나 사람을 운반하는 그런 미션들입니다. 네, 뭐 이렇게 시동을 걸고 뭐 라이트를 조절한다거나 그리고 미션을 해서 성공을 하면 보수가 주어지는데 그 보수를 가지고 차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진행한 부분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위에 돈 2000유로? 유로이죠? 예, 2000유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영상 재밌게 보시고 저는 상그레아즈였습니다.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